지점인데요. 자, 염규 선수 프리킥. 자, 백펌골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왼발로 카운터 좋습니다. 헤딩! 들어갔어요! 골! 골이요! 골! 자, 민상기! 네. 민상기 골이 나오면서 1대0 전반 20분 수원 삼성글로비스가 앞서갑니다. 자, 역시 염규 선수 왼발이고요. 빈 공간을 완전히 관통했죠? 네. 민상기 선수의 시즌 첫 번째 골!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의 코너킥. 권창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두 팔을 지켜 들었고 왼발로 강화찬공! 수비수만 박수 치고 치웠다! 좋았습니다! 9점이에요! 따라갑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구자룡! 처음에는 첫 번째 세트플레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킥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걸 아마 이정우 선수의 헤딩 연결이 뒤로 오픈이 됐고 혼자 후리로 있던 구자룡 선수의 또 바로 오른발로 대해서 또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 일단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계속 잘 유지해. 플러스! 밀고 나갑니다! 산토스와 김건희의 골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자정으로 산토스가 시간 맞췄어요. 찔러주고 김건희의 확실한 마무리. 자, 원톱이 해줘야 될 만한 그런 홍철 한번 움직임을 확인해 봅니다. 옵사이드 트랩을 생각한 거죠. 자, 홍철의 왼발 돌려놨습니다. 자, 홍철 슛! 수비수는 연재민 선수 다리를 저렇게 잘했나요? 네. 자, 연재민 선수의 멋진 터닝슛이 K리그 데뷔골입니다. 아, 수비 선수가 발리슛을 저렇게 잘하면 네. 공격 선수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저기 반대쪽 반대 원투대 왼쪽 자 살았죠 자 그럼 최면으로 슛.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야,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골이에요! 슈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였었는데 공항 쪽에서 과감한 슈팅이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슈팅을 선택하고 바로 슈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낮게 오다 보니까 김용재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미르 선수 말씀드리려다가 중단이 됐는데 네. 정말 휘날리 같은 선수긴 한데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는 좀 없어요. 아, 잘 들어왔어요. 좁혔습니다. 좋았어요. 지금도 버스 터치 좋았고요. 네! 우와, 이게 들어왔어요. 우와. 야, 이거 슈퍼스타 탄생인가요? 유인영으로 보이는데요. 선수예요. 아, 네. 바로 그 유인영 선수. 자, 수원 뉴스가 역시 키워낸 작품이고 한양대 시절에도 아주 재단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아, 서정원 감독이 두 폼에 그렇죠. 김민 선수에게 할 수 없죠. 좋았죠. 이게 헤드 들어갑니다. 네, 골이에요. 네, 동창권 서정원 감독이 나옵니다. 네. 자, 네. 데뷔골 데뷔골입니다. 자, 우선은 계속 좀 실수가 많았었는데, 자 이번 골을 통해서 자신감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승범이 한숨 뒤쪽에게 연결이 되는데. 박사혁입니다. 들어갑니다. 감독적인.
시세 넣어냈습니다. 아, 박상혁의 프로 데뷔 첫 골이 터집니다. 박상혁 선수가 최근에 경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공격적인 가담, 수비적인 역할, 패스 연결도 상당히 잘했는데 골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골이 오늘 광주의 축구 전용 구장 1호 골로 기록이 됩니다. 인천의 공격은 왼쪽에서 중앙으로 꺾어줍니다. 고승범 이어받았죠. 고승범 선택 오른쪽 측면에 김태화 변현영수야 김태화 제대로 원쳤죠. 비빔발 100점, 임팩트 100점, 네. 100점 만점에 선제골이 이태현 선수의 발걸음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뒤쪽에서 이태희 선수가 몸을 날려봅니다만 막을 수 없는 골. 오! 자, 오범석의 패스 미스.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정찬빈 2대1입니다. 들어갑니다. 이건 큽니다. 중원에서 안정감을 줬었던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범석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었고요.